끝보기 캠이 달아나갖고 웬만하면 보일 텐데. 아이씨, 어떤 놈이 물었는지 큰 놈이 물었나봐요. 물속 깊이 들어간 것 같은데. 아이, 별 그지 같은 경우가 다 있네. 아이, 어디 간 거야? 네, 안녕하세요. 찌리박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요즘 조회수나 구독자 수나 박살이 났는데요.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맨날 고기도 못 잡고 시끄럽고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겠죠. 예, 계속 새로운 곳만 찾아다닌다고 엄한 데 가서 뻘짓만 하고 당겼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바리바리 나와바리 속초로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서 한가롭게 대낙으로 생활 낚시를 해볼 건데요. 오늘도 꽝 칠까봐 많이 걱정스럽긴 하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충고, 조언, 그리고 사랑 바랄게요. 어, 뭐 잡았다. 이게 뭐지? 뭐 한 마리 잡았어요. 이거 고등어인데? 새끼 고등어예요, 새끼 고등어. 요 밑에 고등어 새끼들 엄청 많아요, 지금. 대박. 넌 더 커서 가을에 보자. 에이씨. 아, 자꾸 고등어 새끼들만 잡히는데요? 아이, 큰일 났네. 이런 거 잡으려고 온 게 아닌데? 고등어 새끼가 두 마리나 올라왔네요. 사이즈는 한 7cm?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니들도 가을에 보자잉. 야! 아이, 저 새끼 또 잡혔네. 아무래도 고등어 새끼들 때문에 대낚시는 망한 것 같아요. 아이, 그만 좀 올라와. 아이씨. 뭐 물었다. 뭐냐. 아이, 미치겠네. 내항 쪽은 고등어 새끼가 더 많은데요. 떨어져. 아유, 빼기 구차나. 떨어져라. 아이씨. 뭐 있나? 묵직한데요? 제발. 불가사리인가? 야이씨. 아, 이런 그지 같은 씨. 대박이에요. 제가 올해 잡은 불가사리 중에 제일 큰 것 같아요. 대박. 불가사리 빵 보세요, 빵. 어마어마하죠? 엄청 잡힌 것 같아요. 몇 마리야? 아이씨. 세 마리나 잡았어요. 아이, 줄 다 엉켰잖아. 에이, 사이즈나 컸으면 집에 가서 구워라도 먹지. 이거 어디다 쓸 데도 없고. 아유, 미끼로 쓸까요? 에이씨, 어디 눈가리를 똑바로 쳐다보고. 꺼져라! 너도 꺼져라! 아이, 어떡하죠? 왜 다른 물고기는 없지? 아이, 황어나 망상어라도 좋으니까 아무거나 큰 놈 좀 올라와라. 고등어 새끼들 고만 쳐먹고. 또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요 놈들 새우 미끼 달 필요도 없이 카드채비로 들었다 놨다 하니까 지가 막 그냥 무는데요? 이 그지 같은 놈들. 안녕, 난 고등어라고 해. 와, 뿅. 아니, 올 가을에는 고등어가 얼마나 많이 잡히려고 이렇게 고등어가 많은 거야, 벌써부터. 아, 올 가을은 아주 신나겠는데요? 어이, 대박. 아무래도 대낚시는 더 이상 해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고등어 새끼들이 너무 많아갖고 다른 고기들이 물 틈을 안 주네요. 암튼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으니까 대낚시는 잠시 접고 장어 낚시에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춤을 춰. 좀 전에 엄청 강력한 입질이 있었는데 잡혔을란가? 왜 또 조용하지? 움직인다. 잡혀있는 것 같아요?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야! 왜 가볍지?
아이, 젠장아. 일찍 좋았는데? 아이, 좀 있다, 채꼴. 아, 젠장아.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와, 있어요, 있어요, 있어, 있어요, 있어. 도다리가 있어요, 있어. 여러분. 다리다리 도다리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예. 사이즈가 한 25cm 정도 되겠네요. 예. 아이, 바늘 깊게 삼킨 것 같은데. 아, 젠장아. 알았어, 빨리 놔줄게. 바늘을 너무 깊게 삼켜갖고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자, 놔주도록 할게요. 고향 앞으로 출발! 야! 뭐지? 엄청 커요, 엄청 커? 별로 안 큰데? 아이, 뭐야? 뭐냐. 뭐가 있긴 있어요. 여러분, 또 도다리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사이즈는 아까 거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와, 대박. 와, 힘이 어마어마한데요? 아, 이놈도 줄 끊어야겠는데요? 너무 깊게 먹었어요. 아, 젠장아. 아이, 멍충아. 그렇게 깊게 삼키면 어떡해? 아, 요놈도 놔주도록 할게요. 고향 앞으로 출발! 아, 지금 10시가 넘었는데 왜 장어 입질이 없죠? 큰일 났네. 아이, 그지 같은 놈들. 다 어디 있는 거야. 아이, 심심해 죽겠네. 저게 뭐죠? 고등어 새끼겠죠? 어? 고등어 새끼가 아닌데요? 정갱이 새끼네요, 정갱이 새끼. 이 새끼 나쁜 새끼, 정갱이 새끼. 엄청 예쁘게 생겼습니다. 우와, 또 잡았어. 요번엔 뭐지? 으아, 반짝반짝 고등어 새끼네요. 아, 밤에도 잘 올라오는데요? 요놈 잡았다, 요놈. 요 나쁜 놈. 요 새우 도적놈. 감히 내 비싼 새우를 훔쳐먹어? 가만두지 않고 따. 응? 아이씨, 뭐하고 있는 거야? 아, 장어는 안 잡고. 아이, 미친대기들. 오, 반짝반짝. 요번에는 두 마리가 올라왔네요. 아, 아주 귀엽게 생겼죠? 이제 그만 잡도록 할게요. 에, 새우 달게 구쳐놔 죽겠어요. 현재 시각은 새벽 3시 반이고요. 동명항에서 속초항으로 포인트를 옮겼습니다. 이곳에서 새벽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 낚싯대 빠졌어요. 아, 고기 물었나 봐. 아, 미치겠네. 아, 얼룩 끌고 간 거야. 안 보이는데요? 아, 큰일 났네. 아이씨, 황어가 물었나? 아, 미치겠네. 제발. 아이씨, 어디 있는지 얼룩 간 거야. 줄이라도 걸려라. 아이, 괜히 당가나 갖고. 씨. 아, 여기다가 살짝 걸쳐놨었는데 뭐가 물었는지 낚싯대를 끌고 가버렸어요. 아이, 미쳐버리겠네. 얼루 간 거야. 끝보기 캠이 달아나 갖고 웬만하면 보일 텐데. 아이씨, 어떤 놈이 물었는지 큰 놈이 물었나 봐요. 물속 깊이 들어간 것 같은데. 아, 별 그지 같은 경우가 다 있네. 아이, 어디 간 거야? 아이, 도대체 뭐가 끌고 갔을까요? 이렇게 힘센 놈이 황어밖에 없겠죠? 아이씨, 미쳐버리겠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도해보고 그냥 포기하도록 할게요. 아!
아휴. 해 뜨면 잘하면 보일 수도 있겠죠? 와, 진짜 세상에 별일이 다 있네. 잠깐 원투채비 하는 사이에 확 하고 끌고 가버렸어요. 다행히 비싼 낚싯대는 아닌데, 아이씨, 그래도 아까워 죽겠네. 아, 진짜 복도 지지리도 없지. 잠깐 사이에 그걸 끌고 가냐. 아, 나쁜 새끼. 와, 낚싯대 찾았어요. 저기 있어요, 저기. 던져갖고 걸어보도록 할게요. 제발, 걸려라, 씨. 네, 릴 없어요. 대낙이에요, 대낙. 걸은 것 같아, 걸은 것 같아. 걸었다, 걸었다, 걸었다. 내려가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조심. 걸었다, 걸었다, 걸었다. 감사합니다. 와, 대박. 찾았습니다. 아, 줄이 너무 꼬여갖고 대낙은 포기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건진 게 어디예요? 대박. 속초항에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옆에 있는 청호동 구수로로 포인트를 옮겼는데요. 딱 아침 8시까지 낚시를 때리고 미련 없이 접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깔짝깔짝 입질하다가 왜 또 마냐. 지랭이가 맘에 안 들어? 갈아줄까? 이 그지 같은 놈. 오케이, 오케이. 다시 입질. 뭐야? 아, 왜 또 카메라 키니까 가만히 있어. 아무튼 입질 왔어요? 으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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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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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아, 박히면 안 돼, 박히면 안 돼. 이 쓰레기는 뭐야? 아이, 진짜. 잡았어요, 잡았어. 다리, 도다리 한 마리 올렸습니다. 아, 사이즈가 조금 작기는 하지만 깨끗하고 예쁘게 생겼죠? 아, 좋습니다. 좋아. 아, 이놈도 바늘 깊게 삼킨 것 같은데. 줄 끊어서 놔주도록 할게요. 자, 잘 가거라. 너도 고향 앞으로. 가만있어, 가만있어. 출발! 우와, 대왕 꿈틀이를 달았어요. 아주 큰 놈이 물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원하게 한 마리 잡고 갑시다. 제발, 플리즈, 플리즈, 제발. 아이, 개똥 같은. 왜 안 물어, 이 똥강아지야. 라스트로 한 마리 딱 잡고 가야지. 오, 기적이에요, 기적. 지금 7시 45분에 마지막 입질이 왔어요. 제발, 라스트, 한 마리 잡고 집에 가자. 없나? 가벼워. 안 돼. 있다. 와, 기적이에요, 기적. 8시 10분 전에 마지막 도다리 한 마리 올렸습니다. 와, 깔끔하게 집에 갈 수 있게 됐어요. 와, 대박. 와, 마지막 라스트 도다리입니다. 바늘도 아주 예쁘게 뺐어요. 와, 대박이죠? 아따, 그놈 참 귀엽게 생겼네. 에? 자, 너도 고향 앞으로 출발! 오늘 저의 바리바리 나와바리 속초에서 우당탕탕 낚시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힐링 좀 하셨을랑가 모르겠네요. 저는 앞으로 재미와 감동과 웃음을 위해 더 노력하는 찌리박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즐거우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또 다른 포인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